블박차는 저 앞에, 네, 신호등이 와서 멈출 거예요.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가겠습니다. 좀더 가야 되죠? 오, 자전거, 이런, 자전거 다시! 여기 자전거 보여요. 이거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자전거 오더라도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끌고 가야 되죠, 내려서. 그런데, 저기서,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으아! 중학생이랍니다. 근데 중학생, 엄마가, 불박차 60%라고 그러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아,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저 어머니께서는 불박차가 60%라고 그러는데요. 과연 불박차가 더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자전거가 더 잘못됐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자전거 보였을까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앞에 가서 멈춰도 정상까지 앞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와!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10%나 있네요? 뭐 잘못했죠? 아니, 불박차가. 와, 놀랍다. 여기서요, 저 빨간불, 천천히 가잖아요. 예, 요 보행자 건너고 있어요. 여기 멈춘다는 거죠. 요차 옆에. 여기 이렇게. 정수선에 딱 멈추면 돼요. 근데 자전거 내려오는 거좀 보이겠어요? 보인다더라도 자전거 신경 써야 돼요? 가면 되는 거죠. 안 보이죠? 여기서 내가, 혹시 여긴 또 여기 안전지대까지 있고, 플러스 탈립봉도 있는데, 여기로, 여기 보행자 신호니까 자전거 쇽 건너지도 몰라.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 여기 멈추면 되잖아요, 여기에. 아니, 그런데 천천히 가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요? 와,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10%였습니다. 저는 진짜 토론해보고 싶어요. 저는 불박차 0.1도 없다는 의견인데요. 자, 불박차가 지금 여러분들 10%는 자전거도 잘못이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택하신 분 제가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 그래. 이건, 한분 계시네요. 토론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죠? 안전모 안 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안 썼네요. 네. 예. 만약에 옆으로 넘어지면 머리과당 해갖고 잘못해서 사망했으면. 지금은 그냥 병원에도 아직 안간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분께서요. 네, 저기, 자전거 운전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보입니다. 아직 병원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안전모 안 썼는데, 붕! 넘어가고 머리 부쳐서 사망했으면. 그래서 만약에, 요 분. 불법차에 잘못 있다. 이런 분 만나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재판받아야 되죠. 예. 98%가 잘못 없다랬는데, 잘못 있다는 이런 분. 만약에 조사관이, 아, 사망사고야. 그리고 약자 보호야. 더 천천히 갔어야지. 시야 확보. 근데, 아, 시야 확보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 만나면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고, 자칫하면 또 검사도 또 이런 분 만나면은 법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예. 이럴 때 억울할 때, 처음부터 나를 갖다 대변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운전자 보험이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